지구는 경이로운 현상으로 가득합니다. 한밤중에 수영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빛나는 푸른 안개에 둘러싸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마치 해저에서 거대한 빛의 기둥이 수면을 향해 올라온 것처럼요. 이런 경험은 드물긴 하지만 분명 마법 같을 거예요. 이런 화학 반응을 생물 발광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경우는 작은 해조류 유기체가 해변 가까이로 이동할 때죠. 이 해조류는 방해를 받으면 빛을 발산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하는데 이때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해요. 비슷한 광경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장소가 있지만 그 원인은 다른 생물에 의한 것입니다. 이곳은 뉴질랜드에 있어요. 뉴질랜드의 동굴 깊숙한 곳에 야광벌레가 살고 있어요. 이 벌레는 중간 크기의 기다란 딱정벌레 애벌레로 빛을 냅니다. 운이 좋게도 이 동굴을 둘러볼 수 있다면 지하 은하계 속에 떠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최근 매우 희귀한 현상에 대한 비디오가 인터넷에서 화제되고 있어요. 잠시 영상을 보고 정체를 알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좋아요. 강처럼 보이죠? 하지만 물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이라크인들은 처음 이 광경을 목격했을 때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모래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추측이었지만 모래강이 흐른다는 건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본 것은 착시현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모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물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건조한 환경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래강의 경우 실제로 수천, 수만 개의 우박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우박이 뭔지는 아시죠? 작은 얼음 자갈 형태로 쏟아지는 얼어붙은 빗방울이에요. 정말 볼만한 광경일 거예요. 시골길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버섯 모양의 구름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오, 이런. 혹시 다른 문명에서 온 우주선일까요?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거대하다는 건 확실합니다. 계속 그쪽으로 운전해야 할까요? 아니면 차를 돌려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이런 구름은 내부에 거대한 뇌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단순한 폭풍이 아니라 메조 사이클론이죠. 메조 사이클론은 수 킬로미터에 걸쳐 회전하는 상승 기류를 말합니다. 보통 폭우와 강풍을 동반해요. 저라면 차를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향할 거예요. 휴! 도르 아시죠? 도르가 이 자연현상 안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때때로 화산이 폭발할 때 거대한 벼락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화산 번개라고 부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양전하를 띤 파편을 대기 중으로 투사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하가 이미 존재하는 음전하와 반응하여 번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멋지죠? 이런 현상이 처음 목격된 것은 기원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 때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혹시 토르가 목격되진 않았을까요? 이제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또 하나의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독특한 호수가 있어요. 이곳에 도착하면 마치 우주선에서 나와 미지의 행성에 발을 디딘 듯한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분홍 생물을 본 적이 있나요? 레트바 호수 또는 현지인들은 라크로제라고 부르는 이 호수는 선명한 분홍색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이곳에서 수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의 염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레트바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염분이 높은 호수 중 하나로 염도가 4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이 왜 분홍색을 띠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어떤 외교적인 요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높은 수준의 염도 때문이에요. 드날리에라 살리나라는 조류가 분홍색을 띠는 원인입니다. 이 조류는 햇빛을 흡수하는 붉은 색소를 생성하여 호수가 밝은 분홍색이 되게 만들어요. 이 호수가 가장 밝을 때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11월에서 6월 사이에 건기에 방문해야 합니다. 다른 달에는 빗물로 인해 색소가 희석되어 호수의 색이 덜 선명해요. 레트바 호수는 최근 국제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됐습니다. 분홍빛 물속에서 수영하는 사진을 누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오로라라고도 불리는 북극광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현상은 처음 목격된 이래로 과학자와 관광객 모두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오로라를 보려면 운이 좋아야 해요. 지구의 최북단이나 최남단으로 여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도 이 현상을 찾아 나서야 하고 하늘이 여러분을 위해 쇼를 열어주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로라는 극히 드문 현상이에요. 이 녹색 빛은 섬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소 거친 사건의 결과물입니다. 이 장만빛의 쇼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은 입자가
지구의 상층 대기에 부딪힐 때 발생합니다. 정말 멋진 광경인 건 확실해요. 연기가 멈추지 않는 언덕을 상상할 수 있나요? 캐나다 북극 지역에 위치한 스모킹 힐은 지구상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곳입니다. 이 언덕에서 발견되는 광물 중 일부는 지구 밖 화성 표면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약간 공상과학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죠. 스모킹 힐의 땅은 적어도 수백 년 동안 쉬지 않고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탐험가들은 이 지역에 활화산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지역의 토양은 유황과 석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소가 산소와 접촉하면 자연 발화하여 지속적인 연기를 방출합니다. 경고하는데 관광을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연기는 독성이 있고 온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사람에게 극도로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연기가 눈에 들어가기 전에 자리를 옮기세요. 울기 전에요. 자연 눈덩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것은 자연이 정말 완벽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2016년 북극해 오브만의 해변이 거대한 눈덩이로 가득 찼어요. 지름이 최대 1m 크기의 눈덩이를 생각해보세요. 이건 작은 얼음 조각이 강한 바람과 물에 의해 구르면서 발생하는 드물지만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더 멀리 구를수록 더 많은 얼음이 모이고 얼음이 더 광택이 나게 되죠. 이런 눈덩이는 결국 완벽한 모양의 거대한 구체가 됩니다. 그 자체로도 꽤 멋져 보이지만 수백 개가 모이면 어떨까요? 거인들이 눈싸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거대한 도넛으로 변하는 눈덩이도 있습니다. 이 모양은 눈이 단단하면서도 폭신한 완벽한 온도 조건에서만 발생해요. 눈덩이가 구르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많은 눈이 모이고 갑자기 가운데 부분이 꺼집니다. 눈덩이가 도넛 모양으로 되는 거죠. 맛도 도넛 맛이 날까요? 아니죠. 하이킹을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파란 하늘 대신 거대한 안개구름이 보여요. 사진은 잘 안 나오겠지만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날은 포그보우라는 현상이 나타나기에 완벽해요. 포그보우는 흰 무지개라고도 불립니다. 안개를 형성하는 물방울의 크기가 0.05mm보다 훨씬 작을 때 발생해요. 아주 작아요. 따라서 여러 가지 색의 무지개 대신 바깥쪽 가장자리가 빨간색이고 안쪽 테두리가 푸른빛을 띠는 투명한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멋져요.